제브라 피시는 푸른색 몸통에 흰색 줄무늬가 있어 얼룩말처럼 보인다고 붙여진 이름이다. 제브라 피시는 인도 원산의 담수어로 잉어과에 속하고 몸길이는 4에서 5cm 정도다. 제브라 피시는 반려동물로도 많이 기르지만 인간과 유전자가 90%나 같아서 의학 연구용 실험동물로도 많이 쓰인다. 제브라 피시는 척추동물로서 유전체 구조가 사람과 유사하고 뇌, 심장, 간, 콩팥 등 인간이 지닌 기관을 갖고 있다. 제브라 피시는 온몸이 투명해서 신체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기 때문에 알부터 배 앞, 성체에 이르는 모든 발달 단계를 관찰하기 좋다. 각 기관의 발달 과정은 물론 약물이 체내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육안으로 살피기에 좋다. 또 제브라 피시는 생애 주기가 짧고 유전자 조작이 쉬워서 포유류 동물 실험의 전 단계에서 활용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절약돼 각광받고 있다. 제브라 피시는 기르기 쉬워서 초보자용 열대어로 잘 알려져 있는데 가격도 싸고 구하기 쉬워서 행사에서는 사은품으로 나눠주기도 한다. 인간에게 이롭게 쓰여서 고맙기는 하지만 모르무트처럼 생명의 존엄성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의견도 있다.